11월 16일과 29일이 정기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1월 16일은 이슬람에서 두 개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델라다하로 무슬림 형제 자매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해마다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필리핀법 9849호에 따라 이동식 정기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1월 29일은 법정 정규 휴일인 11월 30일 보니파시오 데이가 화요일인 관계로 정기 휴일을 옮긴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샌드위치 데이인 29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연휴로 지정했으나 아키노 정부는 고심 끝에 휴일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보니파시오 데이인 11월 30일은 정상 근무일로 바뀌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정기 휴일에 근무할 경우 노동법에 따라 엄격하게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 휴일은 유급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해당 일에 대해 100%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를 할 경우에는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는 200%의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30%의 추가 근무 수당이 더해집니다. 만약 정기 휴일로 지정된 날이 직원에게 미리 지정된 휴일이었으나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260%의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에는 260%의 3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정기 휴일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바뀐 휴일을 지키지 않고 근무를 할 경우에는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